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단 이후 다섯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만남은 특히 11년 만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도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와 관전 포인트를 먼저 강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회담이 성사된 지 5개월 만에 남북 두 정상이 평양에서 만납니다. 지난 2007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육로를 통해 북한을 방문한 이후 11년 만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는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중재, 그리고 군사적 긴장 완화 등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실천 방안을 협의하고 이를 통해 답보 상태에 놓인 북미 간 대화의 불씨를 되살리는 데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정상 간에 얼마나 진솔한 대화가 이루어지나에 따라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진전에 대한 어떤 합의가 나올지, 또 그러한 내용이 합의문에 담길 수 있을지, 이 모든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이 블랭크입니다. 남북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청사진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통일경제특구 설치 등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방문단에 이재용 삼성부회장을 비롯해 SK와 LG, 현대자동차 등 4대 그룹 총수와 최고 경영자가 포함된 것도 남북 경협에 대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SBS CNBC 강혜지입니다.